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무의에선 8봉우리 수주 8봉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뷰가 나오는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물 위에서 8개의 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수주팔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월악산 자락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오가천이 폭포를 이루는 팔봉폭포인데요. 송산으로부터 발원하여 먼 길을 흘러내려온 달천강과 결국 이곳 수주팔봉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 수주팔봉에서 월악산과 송리산이 만나 사이좋게 한 줄기가 되어 한강으로 흘러가는 셈이네요. 촬영 현재 시간은 9월 7일 오후 3시 정도고요. 현재 충주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2박 3일 내내 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물맛좋기로 소문난 그래서 달감자를 써서 감천이라고도 불리우는 달천강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고요. 지금은 흙탕물이라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평상시엔 영경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맑은 물이 흐르는 터라 그 물 위에 8개의 봉우리가 비추인다 라는 의미가 바로 수주팔봉입니다. 이쯤 되면 전원주택지 소개한다더니 웬 강타령, 공타령이냐 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할 토지가 바로 요 앞에 있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바람 잡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바람 잡는 거 도저히 눈 뜨고 못 보시겠으면 7분 20초로 스킵하시면 되는데 그러시면 아마도 후회하실 거요. 여기는 팔봉폭포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출렁다리지 그렇게 출렁되지 않고요. 대신 저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마을의 모습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그 기가 막힌 모습은 잠시 후 2분 30초 후에 공개할 거고요. 막대기로 폭포 사이로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럼 좀 더 당겨서 이렇게 봐볼까요? 살짝만 보이는데도 그럴싸해 보이죠? 출렁다리 옆에서 마을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비와 안개 때문에 아쉽게도 뿌였네요. 흐릿하지만 마을의 풍경과 마을 앞 강의 모습 그리고 마을에서 보이는 수주팔봉의 모습 담아봤습니다.
출렁다리 아래로 월화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와 팔봉폭포를 통해 떨어지며 송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달천강과 합류하는 오가천의 모습 담아봤고요.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이 조그만 토지 하나가 오늘이 소개 토지인데요. 이제 출렁다리에서 보여지는 마을의 멋진 모습 공개하겠습니다. 충주 차박 야영 관광명소 수주팔봉합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대수원면 문주리에 위치해 있어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지형은 정사각형이고요. 면적은 134평입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용지나 별장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91,000원, 평당 매매가는 150만원, 공정매매가는 2억원입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약 15분 거리의 관광명소 앞에 위치하고요. 정남향에 펼쳐진 물 위에선 8개의 봉우리와 폭포의 뷰가 아주 멋집니다. 토지의 가격이 솔직 싸다고는 못하지만 분명 아주 훌륭한 전원주택지입니다. 드디어 긴 시간 바람잡은 끝에 오늘의 주인공 소개합니다. 토지의 북쪽 마을도로에서 남쪽을 향해 촬영한 거고요. 오른쪽으로 팔봉폭포가 보이시죠? 정면으로 수주 팔봉우리들이 보이시고요.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정남향이고요. 면적은 134평인데요. 평당가가 무려 150만원입니다. 소유주분께 가격 인하를 제안드려봤지만 아무래도 뷰가 깡패인 듯 싶습니다. 현재의 지목은 전인데요. 농지 전용과 토목 기반시설 완비된 상태라 나대지인 셈이고요. 마을도로에 접해있고 용도지역은 전폐율 40%인 계약 계획관리이고요.
요 토지와 앞 토지의 높이 차가 커서 뷰가 막힐 일은 없을 듯 하고요. 저는 토지의 북쪽 마을도로에서 토지의 남쪽, 서쪽, 동쪽 방향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이 토지에 멋진 별장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수축한다면 1년 내내 사시사철 매일매일 새로운 풍경화를 거실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행운을 얻으실 수 있겠죠? 이제 토지를 한 바퀴 빙 둘러보며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을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의 정남향으로 펼쳐지는 뷰가 아주 아름다운 134평의 토지. 평당가가 센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까지 좋고 게다가 가격까지 착한 토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평수가 크지 않아 총 금액은 2억 원이니 그나마 다행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바람을 잡아보자면 이 앞에 흐르는 달천강은 쏘가리 낚시를 비롯해 여러 민물 고기들과 다슬기가 아주 많이 잡히는 곳이라서 가족 단위의 야영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이고요. 제가 성지라는 개념은 잘 모르겠으나 이 수주팔봉의 자갈밭은 요즘 대한민국 차박의 4대 성지 안에 꼽히는 유명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야영객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부족하여 불편함이 없지 않으나 시 차원에서 차차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고요. 모쪼록 경관이 좋은 곳이 전원주택지를 구하시는 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편집 중인 이 늦은 저녁 시간인데도 태풍 하이선이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지 바람이 거세네요. 제 구독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시청자분들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